예,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좀뭐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보배드림에서 경주 펜션 그 환불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뜻하지 않게 지금 펜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타이틀은 이거예요. 입금 10분 내에 취소했는데 40%만 환불한 경주 애견 펜션 논란 해가지고 한 애견 펜션을 예약하려다 규정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해서 입금 10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40%만 환불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추석 때 휴가를 갖기로 했다는 그분이 그 이제 경주의 한 애견 펜션에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애견 펜션은 반려견과 같이 갈수 있는 곳이죠. 이제 저희들도 몇 동은 펫존이라고 해서 이제 애견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카드 결제는 안 되고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다기에 입금하고 나서 사장님과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강아지가 반려견이 8kg인데 해당 펜션에서는 이제 5kg까지만 반려견을 받고 있어서 이용이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예약하신 분은 이용을 못하게 돼서 아쉽다 환불을 부탁드린다. 했는데 이제 펜션 측에서는 4일 전 취소라 위약금이 있다. 선입금한 이용료 중에 40%만 환불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약하신 분이 9월 21일 날 예약을 하시고 4일 이내인 17일 날 예약 취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을 한다는 게 이제 펜션의 논리고 예약하신 분은 그래도 5분 안에 환불 신청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건좀 부당하다. 라고 하니까 펜션에서는 홈페이지에도 5kg 미만 반려견만 받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먼저 상담 안한 것은 본인 실수라며 전액 환불을 거부해서 선 입금한 15만 9천 원에서 60%를 차감을 하고 그 7만 5,600원만 환불이 됐다고 해서 이제 좀 싸우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자 내용도 있고 막 그렇게 한데. 좀 이제 감정 싸움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 환불을 안 해주면 찾아가겠다라고 따지니까 펜션에서는 영업방해죄나 주거침입죄 벌금이나 알아보고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일들이 그이 펜션 사장님이 뭐 세무상에도 좀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좀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뭐 애견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예약했다가 예약하신 분이 10분 입금 다 하시고 예 입금 다 하시고 10분 뒤에 뭐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 해서 이제 저희 쪽 입장에서 아마 요거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대로 했으면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해드렸어요 100%다그 사실은 그좀 인간적으로 뭐 규정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그걸 자르고 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분이 나중에 다시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추석이 특수잖아요. 예, 추석 특수는 사실 4일 전에 캔슬을 해도 어지간하면 예약이 들어와요. 네, 그런데 굳이 여기서도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예약 들어오는 거에서 또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환불을 해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잖아요. 애견 펜션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떤 강아지든지 다 되는 줄 알고 이제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5kg 미만 강아지만 되더라 해서 환불을 해달라 한 건데 그거를 환불을 안 해주는 거는 저는 사실 이용자 입장이 아니라 이런 숙박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네, 이 정도까지는 환불을 해주는 게 서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인정상의 문제 아니겠느냐. 이분도 얼마나 열받아요. 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사실 큰 돈이죠. 7만 원, 8만 원 큰 돈인데 그거를 그 5분 때문에 환불을 안 해줬다라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확전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펜션에서 카드를 안 받는다. 무조건 입금만 받는다.
그래서 세금을 탈루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받습니다. 현금 영수증 다 해드리고 카드 무조건 100원짜리를 카드로 쓴다고 해도 다 해드려요. 예, 뭐 우리 이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거를 뭐 현금으로 하면 얼마를 깎아주겠다, 우리는 현금만 받겠다, 그거는 범죄를 하겠다는 얘기와 사실 다를 바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을 정리하자면, 제 입장은 이제 제가 요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5분 10분 안에 취소했는데, 네, 그 정도는 이유가 어찌 됐든 우리는 또 홍보해서 방을 채우면 되니까, 예, 방을 채우면 되니까 환불을 해주는 게 좀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일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도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있어요. 사실 그 고충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에서는 서로 상식적으로 뭐 이해해 줄 수 있는 폭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서로 이해하는 걸로 기분 좋게 끝났으면 좋았을 일인데, 더 안타까운 거는 막 이거 가지고 문자로 서로 싸우고 뭐 고소해라, 예, 뭐 이런 얘기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씁쓸한 단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건은 조금 숙박업 이용하는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환불을 해주는 게 이제 서로 기분 좋게 끝나고, 원래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환불이 다 안 되는 건데 뭐 빠르게 이렇게 일어난 일이니 저희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였습니다.